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갯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시작됐고요. 자, 한 바퀴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진행 방향 좌측은 401동, 그다음에 402동, 3동, 5동 이런 식으로 단지 내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장. 이 뒤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네요. 계단도 있고. 이쪽으로 자. 403동. 지금 403동에 들어와 봤는데, 자, 입주를 하신 분도 계시고,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계단. 자, 이렇게 있습니다. 경사로, 경사로. 자, 여기는 자, 자전거 거치를 하고 있네요. 자전거 거치대. 여기는 밖으로 튀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 자, 조명도 멋지네요. 403동 3사라인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403동 1, 2. 정면에는 405동.
402동이 보이네요. 402동 기사짐 차 하나 보이고. 저쪽에는 사람들도 여럿 보입니다. 402동 123. 자. 자. 2호. 자, 1호, 2호. 2호, 3호. 여기는 402호 45번 라인. 아니요, 입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드로블리가 단지 내에 참 넓어졌네. 아, 그래요. 다 해가 되가지고 바깥에서 보기보다 드러운 게 엄청 넓은 단지죠. 8단지, 9단지는 해안대간지는 너무 많아. 그러게요. 여기도 뭐. 여기는 이 동과 동산이 굉장히 넓고 괜찮네. 예, 맞아요. 그럼 이제 3단지가 제일 낮은 데가 이게 제일 낮겠다. 다 그만 하죠. 3단지가 울초학생 우리 옆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3단지 사시는구만요. 저도 거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고마워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얘가 훨씬 저 8단지 사람 얘가 훨씬 낫다. 아, 그래요? 3단지.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8단지 사람 얘가 내가 살겠다. 아, 그래요? 그건 너무 다르다. 지나가는 사람도 더 짓거리는 것 같아. 그래요? 저도 한번 돌아보러 왔는데 괜찮네요. 그거는 현대 아파트가 땅을 다 풀백해서 지금 만들려. 조합이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잘 지나네. 이사도 많이 왔네. 그래요. 네. 며칠 안 됐는데 입주가. 네. 우리도 예쁜 양가라서. 아, 지어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예? 지어놓으니까 좋다고요. 나는 단지 내가 넓어서 좋아. 집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집은 안에는 똑같겠죠. 집은 모르겠는데. 네. 단지 내가 마음에 드네. 아, 예. 늑지늑지에서 해 안 들어간 집이 별로 없겠다. 예, 맞아요. 집은 해가 들어가야 돼. 예. 아까 그 8단지 사는 이 동네에 채우는 데. 아, 그런가 보네. 저도 한번 돌아보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돌아보러 왔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입구가 넓으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3단지 주민을 한번 만났습니다. 네, 4단지가 해가 잘 들어서 좋다고 합니다. 네, 동강거리가 넓어서 좋다고 합니다. 주변 한번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는 이제 404번 402호. 404동 1, 2라인. 여기는 자전거 거치대. 여기는 406동 56. 자, 여기는 놀이터. 애들이 지금 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406동 56. 식으로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 깜빡깜빡 407동 34라인.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비도 피할 수 있고, 근데 바닥에 흰색이라 금방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은데 빼곡하네요. 이쪽이네요, 여기가. 아까 나왔던 곳. 406동 1, 2라인.
시골출 장소 401동 18동 오픈 갤러리. 노란 꽃이 핍니다. 노란 꽃. 산수유도 피고 가끔 개나리도 보이고.